멸아치댁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요, 직각주차 이제 마지막 종결 영상인데요. 자, 엑센트로 하는 여러분들 공식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주차 뭐 기존의 영상 올려드렸는데 아직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왼쪽으로 붙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핸들을 반바퀴 들풀고 뭐 이런 다양한 공식 영상 만들어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베르나로 학원에서 가리키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추가로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직각주차 탈선 없이 잘 무사히 나오셔서 꼭 면허 취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시트 포지션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키가 174 정도, 175 정도의 키의 시선이고요. 그리고 사람 눈은 두 개예요. 하지만 카메라 렌즈는 하나죠, 그죠?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 사이에 있는 카메라 렌즈로 보는 거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3cm에서 2cm 이내니까 뭐 차가 크게 변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공식이랑 비슷한데요. 좀 이제 단지 내가 왼쪽 어깨를 안 맞춥니다. 왼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왼쪽 보느라 시선 뺏겨가지고 차가 똑바로 못 들어가서 탈선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우측의 절반 또는 사이드미러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에 차를 정지시킵니다. 이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잡이 맞추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손잡이 맞추는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편안하게 보는 걸 좋아해서 뭐 굳이 몸을 숙이고 주차하는 방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 고개 돌려서 보시면 창틀의 절반, 그죠? 창틀의 절반, 뭐 절반에서 약간 오차범위 좀 있는 건 상관없어요. 사이드미러 꺾이는 부분에 예, 항색선, 1번 항색선이 걸쳐지는 거 보일 거예요. 이때도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냥 고개만 딱 돌리십시오. 등 편하게 기댄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A필러 대시보 꼭지점에서 10cm 떨어진 데 보면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그 홈에 예, 검지선을 맞춥니다. 일종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여튼 이제 보실 때 제가 방금 렌즈가 가운데 있다 그랬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A필러 대시보드 꼭지점에서 10cm 여기 꺾이는 부분 있죠? 이렇게 45도 삼각형 모양으로 꺾이는 부분, 이 꺾이는 부분에 예, 검지선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 원위치 글자 밑으로 두 번이죠. 하나, 두 번, 그죠? 그리고 자, 제가 왼쪽 뭐 사이드미러 이런 거 안 봅니다. 내 몇 칸 띄울까 뭐 왼쪽 보면서 하시면 차가 삐뚤어져요. 그냥 이 검지선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검지선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쭉쭉 앞에만 보시고. 자, 이때 왼쪽 어깨에 맞추는 거 배우셨죠? 어깨 안 맞춰요. 그냥 왼쪽 어깨 보다 보니까 차가 삐뚤하게 들어가가지고 탈선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쭉 따라 들어가세요. 어디까지? 자, 검지선이 살짝 안 보이려고 할 때 이렇게. 어깨를 맞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붙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핸들을 반바퀴 돌리시면 안 돼요. 반바퀴 돌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핸들을 90도에서 135도 이렇게 사선이 되게, 오른쪽 와이퍼 보이죠? 와이퍼가 이렇게 살짝 보이게, 이렇게 보이게, 또 이렇게 보이지 마시고 충분히 글자 미스트까지 보이게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135도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쭉 나갑니다. 쭉 나가는데 고개를 내미셔도 되고요. 자, 고개를 내서 바퀴를 직접 보셔도 되고, 뭐 나는 바퀴 보는 게 싫다, 그럼 고개를 살짝 옆으로 꺾어서 보시면 저렇게 항색선이 보입니다. 보이죠, 항색선요? 저 항색선이 내 손잡이, 도어락 손잡이 빨간 부분 보이죠? 여기랑 일치할 때 손가락 보이나요? 여기에 항색선이 들어오게, 검지선이 들어오게.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꺾이는 검지선 꺾이는 꼭지점이랑 사이드미러랑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세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후진을 넣으시고 핸들은 왼쪽으로 다 돌리고, 왼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 돌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자 왼쪽 탈선 없죠. 오른쪽 한번 볼게요. 황색 선이 이렇게 나란해지면 정지. 자, 이 상태에서 핸들 원위치 해야죠. 하나, 둘, 그대로 들어갑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내리고 다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절반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 꺾이는 부분이랑 걸쳐지게. 자, 그리고 오른쪽 다 돌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탈선 없죠. 자, 왼쪽도 탈선 없이 나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회전 꺾을 때 중앙선 차로 이탈 나와서 감점 먹는 분들 많죠. 와이퍼랑 황색선이 딱 맞으면 정지하십시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자, 다 꺾는 게 아니라 가면서 꺾을 건데 우리 우회전은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 노란 선이 내 대시보드의 4분의 3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3. 여기 와이퍼 보이죠? 이거죠? 와이퍼 절반 정도에 맞춰서 타고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천천히 핸들을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보이죠? 이렇게. 예. 저 와이퍼 위에 황색선이 걸쳐서 가게. 더 이상 안 꺾어요, 핸들. 자, 이 상태에서 선이 멀어지면 같이 풉니다. 이렇게. 자, 한번 연속 동작 한번 해볼게요. 2탄 채전기는 없습니다. 자, 절반 또는 꺾이는 부분에 황색선 맞으면 정지. 됐죠? 자, 오른쪽 다 돌려. 그리고, 자, 여기 A필러 대시블 꼭지점에서 15cm 떨어진 데 보면 홈, 홈 파진도에 파진 곳에 검지선을 맞춥니다. 검지선 맞추고. 핸들 원위치 하나, 글자 두 번.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죠. 왼쪽 볼 필요 없고, 사이드미러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쭉쭉 따라갑니다. 쭉쭉 따라가세요. 이렇게. 앞만 보고 갑니다.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자, 검지선이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안 돼요. 딱 살짝 꺾이는 부분 보이죠? 그죠?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핸들을 반바퀴가 아니라 135도. 자, 135도예요. 135도입니다. 자, 이렇게 135도. 이렇게 갑니다. 이제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꺾어주세요. 꺾어서 왼쪽 바깥을 보는 겁니다. 자신 없는 분들은 고개를 내밀어서 바퀴를 보셔도 돼요. 자, 아직 안 들어왔죠? 황색선이. 여기 있어야지, 황색선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충분히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됐나요? 자, 이때 이제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운전석 손잡이가 맞게끔 보이게끔 사이드미러를 내리셨으면 손잡이랑 저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 꺾이는 부분이랑 예, 나란해지면 정지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다 돌리고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왼쪽 탈선 없고요. 자, 오른쪽 보시고. 자, 나란해지면 스탑. 핸들 원위치 글자 밑으로 두 번. 그대로 뒤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삑 소리 듣고 다시 뒤로고. 자, 창틀 절반 또는 꺾이는 사이드 미러에 예. 창틀 절반 꺾이는 부분에 예, 황색선 나란해지면 이때 고개를 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고개만 살짝 돌리셔서 그 다음에 오른쪽 다 돌리셔가지고 이때 이렇게 하셔도 탈선된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수정공식 쓰시면 돼요. 나가다가 혹시라도 우측 뒷바퀴 걸리면 수정공식 아시죠? 한번 풀었다가 밟기 전에 풀었다가 살짝 앞으로 나와서 꺾는 거. 자, 지금은 탈선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탈선될 것 같다 그럼 다시 후진을 하시고, 그죠? 지금 탈선 안 됐어요. 자, 후진을 해서 핸들을 원위치해서 다시 앞으로 살짝 나와서 다시 꺾어서 이렇게 나가시면 뭐 탈선 안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수정공식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수평되고 맞췄어요. 이거 마찬가지. 자, 여기 4번 주차장이에요. 4번 주차할 때 뒷바퀴 연속 올라가는 분들 많죠. 그래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똑같아요. 자, 와이퍼 위에 황색선이 걸치면 정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색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핸들을 뭐 다 돌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브레이크 떼고 천천히 핸들 돌아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황색선을 보면서 우회전 하듯이 이렇게 그냥 선을 타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선을 타고 가시면 돼요. 선을 핸들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서 선을 타고 가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형 공식에서 곡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돌립니다. 선이 넘어오면 이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주차장 하고 나오실 때도 이 방법 그냥 우회전. 여기 지금 한번 우회전 해볼게요. 똑같아요.
예, 이거 우회전이 주차 나올 때랑 똑같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노란선 보이죠? 이 노란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노란선. 노란선만 타고 가시면 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선이 멀어지면 이제 푸십니다. 이렇게. 자, 이 방법 쓰시면 여러분들 뭐 직각 주차 뭐 탈선 없이 다들 예, 주차 무사히 빠져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장례 기능 쉽게 합격하셔가지고 면허 취득하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전강사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